2021년 12월 16일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김중업 더 비기닝, 건축예술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김중업의 초기 주요 작품을 시기별로 선보이는 기획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건축가 김중업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청년 김중업이 예술로서의 건축관을 확립할 수 있었던 국제적 여정과 1960년대 중후반까지의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선보입니다. 건축가 김중업은 한국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1세대 건축가로 대표작인 주한 프랑스 대사관, 서산 보인과, 3일 빌딩, 올림픽 공원 세계 평화의 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중업은 어떠한 여정을 거쳐 한국 건축예술을 대표하는 현대 건축의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진열된 여건과 건축사 면허 수첩 등에서는 거장 김중업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거장으로 거듭나기까지 청년 김중업의 성장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시는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됩니다. 1부 청년 꿈을 키우다에서는 1922년 출생부터 해방 후 한국에서 문화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축과 예술에 대한 김중업의 관심은 유년 시절부터 형성되었습니다. 회고록에서 김중업은 어머니 덕분에 한국의 곡선미와 건축에 관심을 가졌다고 적었습니다. 맏형이자 서예가인 우녀 김광업과도 우애가 각별했는데 진열된 김중업의 도장은 1950년대 후반에 맏형 김광업이 직접 만들어준 것입니다. 미술과 문학의 재능을 보이던 김중업은 1939년 요코하마 고등공업학교 건축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요코하마 고공건축과는 나카무라 준페이 교수를 중심으로 에콜데 보자르 전통을 따라 건축과 예술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진열장에 전시된 나카무라 준페이의 저서 건축이라는 예술과 요코하마 고공의 축제, 건축과 대행진에서 엿볼 수 있듯이 김중업은 요코하마 고공에서 드로잉 실력과 건축을 예술로 보는 건축관을 다졌습니다. 졸업 후 김중업은 도쿄 마스다 히라타 사무소에서 건축 실무를 익혔습니다. 1944년 김중업은 한국에 돌아와 국내 여러 분야의 문화예술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으며 1948년부터는 서울대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쳤습니다. 사진에서처럼 김중업은 1950년 부산 피난 시절에도 조병화 시인을 위한 폐각의 집을 건축하였으며 국전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2부입니다. 2부 건축가의 여정과 도약에서는 김중업이 서구 근대 건축 실무를 익히고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교류하며 선보인 1950년대 건축가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1952년 김중업은 당대 미술가, 문인들과 함께 베니스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예술가 대회의 한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진열장의 오른편에서 제1회 국제예술가 대회에 참석한 청년 김중업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중업은 르 코르비지에를 처음 만나 파리에 있는 르 코르비지에의 건축사무실 아틀리에 르 코르비지에에서 일하고 싶다고 청합니다. 경력 증명서에서 볼 수 있듯이 김중업은 1952년부터 1955년까지 3년 2개월 동안 아틀리에 르 코르비지에에서 서구 근대 건축을 익히며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자필 수첩을 보시면 김중업이 그 와중에도 부지런히 유럽 도시들을 여행하며 서구 고전 건축물과 예술을 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55년 한국 귀국 이후에도 김중업은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는데 진열장 상단에 루이스 칸의 자필 서명이 있는 필라델피아 도시계획안은 김중업이 소장했던 것입니다. 이 공간에는 김중업이 아틀리에 르 코르비지에에서 근무하는 동안 참여했던 찬디가르 행정청사 모형과 영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르 코르비지에는 인도 북부 찬디가르의 도시 계획에 참여하였는데 김중업은 이 중 특히 찬디가르 행정청사 도면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찬디가르 행정청사는 르 코르비지에의 모듈러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었으며
길이 542m의 기다란 건물입니다. 김중업은 한국으로 돌아와 찬디가르 모티프를 그의 건축 곳곳에 새롭게 재해석하여 포함시켰습니다. 가로로 긴 부산대학교 본관은 김중업이 한국에서 첫 번째로 설계한 대학 건물로 조형적인 계단과 창이 특징적입니다. 1959년에서 1960년대 초반에 지어진 유유산업 안양공장 건물군은 현재 김중업 건축박물관, 안양박물관, 문화지킴소로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명료한 구조체계, 벽돌과 유리의 재료 사용, 비례에 따른 벽면 분할 등 김중업 초기 건축의 특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의 분할 패턴과 지금은 사라진 가로등은 매종자울을 연상시킵니다. 1957년 4월 12일, 김중업은 한국 최초로 개인 건축 전시회를 열어 귀국 후 1년 동안 그가 설계한 15개의 건축 작품을 전시했는데 이는 작가로서의 건축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1962년에 완공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김중업의 대표작이자 한국 현대 건축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입니다. 대사관저, 대사 집무실, 영빈관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사 집무실은 지붕 첨화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수작입니다. 대사관저 외벽에 모자이크 벽화와 전통 문양이 응용된 영빈관의 난간에서는 예술과 건축을 통합시키고자 했던 김중업의 건축 예술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3D 애니메이션 영상과 함께 벽화 및 난간 재현물을 전시실에서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부, 한국 건축예술을 대표하다에서는 김중업이 서구 근대 건축과 한국 전통문화를 재해석하여 제시한 한국 현대 건축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김중업은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한국 건축의 정체성을 탐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과 예술을 재해석한 독창성을 인정받아 1961년에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1965년에는 프랑스 정부의 국가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1962년 김중업은 문교부 문화재위원으로서 석굴암 보수공사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재 보존센터 소장, 플랜델라이스와 공동 설계도를 작성하는 등 한국 전통문화를 심도 있게 연구하였습니다. 1964년부터 1965년에는 뉴욕 세계박람회 한국관을 설계하여 건축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었습니다. 모형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관은 전시관, 코리아 하우스 레스토랑, 불국사 다부탑 모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시관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코리아 하우스의 전통미가 조화를 이룹니다. 모형과 더불어 최초로 공개되는 코리아 하우스 레스토랑 메뉴, 브로슈어 등은 당시 뉴욕 세계 박람회의 현장과 한국관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그 밖에도 김중업의 석관동 인자주택과 진해 해군 공관에는 전통가옥 지붕의 곡선미를 현대적 조형으로 재해석되었으며 안국 빌딩은 김중업의 대표적인 오피스 빌딩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중업의 건축을 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김중업의 건축 재료에서는 노출 콘크리트, 벽돌, 유리, 프리캐스트 패널 등 김중업의 주요 건축물에 사용된 재료를 보다 알기 쉽게 재현하였으며 서가, 체험전 에필로그의 서가와 체험전에서는 김중업 건축 관련 서적을 읽고 3D 프린팅 건축 모형을 보며 그래픽 도안 색칠하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 어떠셨나요? 김중업에게 건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예술이자 인간의 찬가, 또 하나의 자연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나요?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국내 최초 건축 전문 공립박물관으로서 앞으로도 김중업의 건축예술관과 시대를 넘나드는 현재성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